2024년 2월 28일 주간 DH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이자 마지막 소식. 오늘은 딱한 가지 뉴스만 분명하게 전달 드리려고요. 바로 디지털 인문학 창건호 원고를 모집합니다. KJDH라고 이제 KADH처럼 KJDH처럼 줄여 부를 수 있을 것 같고요.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논문 원고를 창간호의 원고를 모집하게 됐고 국내 디지털 인문학을 표방하는 전문적인 학술지가 뭐 소규모나마 있긴 하지만 이 KADH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라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차별화된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에 이제 내려가 보면, 뭐, 당연히 창간호 참여하는 거는 이제 당연히 차별점일 것 같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논문 심사 과정에서의 연구 데이터의 제출을 이제 요구를 하는 것이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게 연구자들한테 부담이 될수 있으나, 이제 연구 데이터를 우리가 계속 데이터 공개 혹은 공유, 그리고 연구 재현성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 유튜브 방송에서도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지키는 학술지로 표방을 하고 있고, 실제로 해외 몇몇 이제, 해외에서도 디지털 인문학 전문 학술지가 많진 않아요. 제가 아는 건한 5개 정도 있을 텐데, 거기서도 이제 연구 데이터를 심사 과정에서 넣거나 아니면 심사 후에 공개, 이제 연구 게재에서의 연구 데이터 공개가, 많이 보편적으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준비할 때 벤치마킹 했던 저널 오브 오픈 휴머니티스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연구 데이터를 DOI까지 무조건 다 받아서 공개하는 방향으로 되고 있고, 심지어 데이터 페이퍼라는 거, 저희는 제가 몇번 얘기했지만, 아예 새로운 형식의 데이터일 것 같은데요. 그게 한네 번째, 그 다음 사항, 네, 오픈 액세스는 좀 뒤에 얘기하고, 새로운 형식의 소논문 포함도 이게 아마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정규 논문이라는 것도 당연히 발행하지만, 그 데이터에 집중한, 뭐 어떻게 보면, 쇼트 페이퍼라고도 하고 한국어로 소논문이라고 하는 것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의 분량을 좀 짧더라도 그 자체로 연구 데이터의 공개나 그리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모았고 이 데이터의 정제 과정은 어떻고 데이터를 이렇게 사용하세요라는 자세한 그런 데이터에만 집중하는 특히 인문학 관련한 데이터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구축했는지 그런 그리고 심지어 코드나 툴 같은 것도 내가 만들어서 공유할 때 논문 형식으로 해서 쓰게 되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디지털 인문학에서 디지털 형식의 그런 데이터나 툴, 코드 이런 것들이 연구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 아니면 거의 뭐 전부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게 논문으로 다시 인정받기가 어려웠잖아요. 논문이나 혹은 연구 성과로.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같이 논문의 형태로 안고 들어오면서 연구자들이 성과 인정도 받고 거기 안에서 어떤 식으로 이 데이터를 활용해야 될지 자세한 설명 같은 것도 적을 수 있어서 그게 좀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오픈 액세스도 중요한데요. PDF도 당연히 발행을 하지만 웹에서 바로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요즘에 해외 학술지 같은 경우는 아예 웹에서 읽는 형태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XML로 만들어서 웹에 올리면, 거기 안에서 바로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도, 데이터이기도 하고, 디지털 형식이라는 거에 우리의 취지에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네. 그래서 일단 이런 차별점이 있고, 아래는 예시인데, 일단 이건 예시일 뿐이라서, 네. 예시일 뿐, 더 넓은 범위도 가능하고, 제일 중요한 거, 마감일은 4월 30일이고, 수거 양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보통의 이 인문학 논문들이 뭐 투구 양식을 주긴 하는데, 빡빡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무조건 MS 워드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XML로의 발행 때문이에요. 아직 아래의 한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키스티의 김한종 팀장님이라고 이걸 관련 관장하시는 에이컴즈라는 그 논문 투고 시스템 관장하시는 선생님한테 여쭤봤는데 아래 한글도 시도는 해봤는데 그렇게 정확도가 높지 않다고 하셔서 아직 아래 한글이 좀 폐쇄적인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MS 워드 기반의 양식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영어 둘다 되고 네, 그래서
저 DOCX 파일에서 작업을 아예 해서 투고하셔야 됩니다. 네, 이번에는 투고가 별도 시스템이 없고 저희가 이제 창간호를 내고 ACOMS라는 시스템으로 옮길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까지는 이번에만 아마 한정적으로 이메일로 제출을 받을 거고요. ACOMS가 좀 늦어지면 뭐 다음 호 정도까지도 아마 이메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시스템을 통해서 연구 데이터도 같이 첨부할 수 있는 시스템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뭐 기타 자세한 사항 같은 것도 이메일로 물어봐 주셔도 제가 답을 하니까요. 네. 많은 문의 바랍니다. 네. 좀더 구체적인 사항들은 저희 KADH 홈페이지를 들어와 보시면 위쪽에 About KADH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요쪽에 보시면은 방금 보셨던 내용은 Call for Paper 논문 모집 항목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논문 투고 관련된 템플릿과 투고 규정들은 이쪽에 쭈루루루룩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논문 투고 규정 말고도 심사 규정, 연구 윤리 규정, 편집위원회 규정 같은 경우도 다 About KADH에 올라와 있고요. 간단하게 템플릿만 다운받아 볼까요? 네, 다운을 받으시면 워드가 열리게 될 겁니다. 김병주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양식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네. 요거 위쪽에다가 요거 신명주 뭐 16피트 진하게 그리고 목차 초록 abstract 뭐 키워드 그다음에 이제 본문 내용들 쭈루루루룩 나오고 참고 문헌이 나오는 지금 이 형식을 유지해 주셔야지 저희가 작업할 때 조금 더 네, 편안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창간호이다 보니까 사실 아직은 등재지라든지 등재 후보지라든지 뭐 스쿠퍼스라든지 이런 거에 등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당장에 여러분들에게 큰 베네핏 같은 거를 드리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창간호 그리고 시작하는 걸음걸음을 같이 해주실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창간호에 투고를 해주셨으면 수고해 주세요. 좋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